안녕하세요. 그린시드 체리입니다. 오늘은 6월 8일이고요. 이제 버건디가 조금 익어가고 있어서 지금 좀 수확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몇개좀 따봤는데 일단 희한하게 이 검붉은색이 도는 게좀 있고 아직 덜 익은 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다 검붉은색들은 이렇게 지금 따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이 따 해가지고 예 지금 이것도 다 지금 검붉은색이 며칠 사이에 저는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경이 지금 까맣게 변하면서 이렇게 지금 변하는 거 지금 먼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예, 이런 것들 자 아이고야, 이 꽃덩이 다 떨어졌다, 이게. 지금, 이것도 딴 거. 이쪽에, 있는 나무들. 이제 수확을, 골라서 먼저 수확을 하고, 이쪽에는 뭐, 아직도 분홍빛이 돌아요. 근데, 또 익은 놈들은 또, 까만색, 이런 거. 네. 이런 데 까맣게 돌아서 지금 이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보는 것처럼. 그리고 이렇게 검은 빛이 도는 것들. 말 그대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있는 애들이 잘 좋은 것 같긴 해요. 네. 이 안에 있는 것도 이런 거. 버건디, 에보니, 뭐 이런 애들. 근데 이게 진짜 풍산성이면 대박이겠지만, 말 그대로 이게 좋은 것들은, 그렇게 풍산성이 별로 없어요. 네. 하지만 또 이거 드셔본 분들은 또, 저 또한 이걸 먹어보니까, 이 버건디나 다른 거에서는 없는 그 과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, 네. 이렇게 올해 한번 기록을 또 한번 남겨봅니다. 네. 이렇게 안쪽으로도. 여기도 그렇고 밑에 가지 네. 쭉 여기 안쪽에도 좀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좀 결과질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이 버건디펄 같은 경우에도,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세력이 좋고 하니까, 전체적인 나무에 모두 다 이렇게 달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, 뿌리가 더 안정되고 하면, 훨씬 더 착가량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3년차 나무, 4년차 나무, 그 다음에 5년, 지금 5년차 이제 들어가는 나무들이죠. 그래서 어린 나무들보다는 더 이제 안정된 나무들이 확실히 착과량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버건디가 버건디뿐이 아니고 저희는 뭐 많이 달린 레이미어, 그 다음에 다른 뭐 서미트, 중국 계열도 그 온도차가 굉장히 컸잖아요. 예,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뭐 수분 관계는 전혀 이상은 없었어요. 근데 그런 게, 뭐, 기온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, 지금 많이 좀, 뭐, 이상이 있었던 거로 좀 판단이 돼서, 그래도 이제 알이 굵어지니까, 어느 정도는 얘들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확하면서, 일부 지금 검게 붉은 게 도는 거 일부를 좀 수확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